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네. 매튜스 이펙터. 네. 저희가 이제 기어 타임즈 알러. 이펙터 타임즈.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거 편집하지 마. 이거 막 아, 힘들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심지어 기어 타임즈 출연하지도 촬영하지도 편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3시간에 걸쳐서 매튜스 이펙터를 다뤄볼 텐데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이 브랜드만의 이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노머 V2는 천체를 담아놓은 듯한 리버브 사운드가 특징인 유니크한 사운드의 리버브 페달입니다. 홀 리버브와 에코버브 그리고 챔버 리버브 세 개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 가지 타입의 리버브를 설정하고 알트 스위치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풀 스위치로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개의 리버브 페달을 유저의 페달 보드에 장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라이브에서 다양한 사운드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로노머 V2는 세 개의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카니스 메이저 모드는 에코버브 사운드를 표방하며 에코 딜레이와 리버브가 믹스된 듯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다이렉트 시그널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슈게이즈, 앰비언트 등 특정 장르에 어울리는 효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입니다. 네. 오리온 모드는 홀리버브 사운드에 쉬머를 믹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리버브 사운드부터 거대한 리버브 사운드까지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다이렉트 시그널과 따뜻하게 어울리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네. 얼사 메이저 모드는 질감이 풍부한 챔버 리버브 사운드를 들려주며 복잡한 코드보다는 단순한 코드와 단일 노트에 더 어울리는 그죠?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매튜스 이펙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알트 스위치에 있는데요. 이 사이드에 위치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네네. 탑 바텀 스위치를 이용해서 위 채널과 아래 채널 각 채널의 알고리즘을 미리 설정하고 위와 아래 동일한 컨트롤 노브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설정한 후에 알트 스위치를 통해 채널을 빠르게 변경하면서 맞아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연을 들려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 아래 동일한 네. 노브가 달려 있어요.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탑과 바텀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탑에 알고리즘을 하나를 심고 바텀에 다른 알고리즘을 하나를 심어서 알트 스위치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죠. 두 가지 리버브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위와 아래 같은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주시고 톤 세팅만 그렇죠. 다르게 해주신 상태에서 Alt 스위치로 위 아래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매스 웻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100% 웻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가운데 글로우 각 알고리즘의 쉬머, 옥타브 등 유니크한 페라미터 값을 조절을 합니다. 트래블 각 알고리즘의 디케이 타임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달려있는 게 알트 스위치인데요. 바텀 채널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탑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다가 알트 스위치를 눌러 바텀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알트 스위치를 미리 눌러놓은 상태에서 ON을 하게 되면 바텀을 먼저 기능을 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요 스위치가 바이패스 스위치고요. 이펙터를 ON/OFF 합니다. 탑 노브와 링크되어 있고 알트 스위치가 ON 상태여도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면 기능이 OFF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Alt 스위치와 함께 10초간 누르면 트레일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됐던 리버브가 됐던 끝부분을 완전히 딱 끊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시킬 것이냐 그렇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한번 이미지를 네. 넣어드릴게요. 탑, 바텀 알고리즘 측면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탑과 바텀 노브의 알고리즘을 설정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은총 씨가 보셨을 때 탑은 지금 카니스 메이저? 네네. 네, 카니스 메이저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카니스 메이저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그 생긴 거는 네? 솔직히 월러스 오디오랑 좀 비슷한 감성이 있어요. 그 아무래도 그 이 케이스가 검정색이고 노브 달린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픽이 완전 똑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네. 근데 소리는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월러스 오디오랑 지금 어쨌든 뭐 그 좀 디자인이나 구조 같은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월러스 오디오에서도 좀 그 뭐야 리버브가 또 하나 나왔었었잖아요. 네. 이름이 갑자기 슬로우. 아 슬로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실히 좀 뭔가 경쟁 업체처럼 비교가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들이 좀 더 뭔가 딥하면서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음역대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들 하이 쪽 프리퀀시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거는 월러스 약간 좀 닭한 느낌이 맛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고기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듯한. 근데 하지만 딥한 거는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바텀은 어떤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좀 네, 바텀은 오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네, 오리온 모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볼게요. 그렇죠. 아까 홀에 네. 쉬머 따라온다고 네. 했었죠.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두 개의 독립된 리버브를 하나의 페달에 놓은 이펙터이고요. 사이즈가 컴팩트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알트 스위치를 밟는 것만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제품이 아닌가 전 너무 좋아요.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싸 메이저 모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요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네. 얼싸 메이저로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설명해서 또 말했지만은 이제 코드 이제 그러니까 화성 코드보다는 네. 이제 그냥 이제 심플한 노트들이 확실히 좀 더 음에도 또 그 노트들의 네. 색깔을 좀 더 살려주는 것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부터는 글루 노브를 이용을 해서 이 각 알고리즘에 대표하는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싸 메이저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사운드를 한번 네.
상태에서 글로우 노브를 줄이게 되면 옥타브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탑 쪽에 카니스 메이저로 알트 스위치를 눌러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글로우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왠지 이 연주는 매튜스 이펙트에서 따다가 자기네 SNS에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에코 그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지 이 매튜에서 만든 이 지금 시스템의 사운드가 굉장히 저한테 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은총 씨 먼저 아스트로노머 V2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탭댄스는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트라는 것은 이제 늘 이제 믹스돼서 썼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이제 메리스의 머큐리 7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메리스의 머큐리 7의 리버브 사운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는 정말 플레이트 리버브적인 사운드만 사실 사용하고 있고 이 좋은 페달을 그 정도 이상을 저도 딱히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풋스위치 같은 경우를 일단은 폴리문으로 줬기 때문에 네네. 폴리문한테 이제 다른 딜레이 세팅 값을 써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 딜레이가 필요하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다운 오브 프린스의 분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매튜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 밟았다 제 밟았다 이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죠. 툭 밟으면은 내가 평소 때 즐겨 쓰는 아주 기본적으로 널리 쓰는 리버브 세팅과 방금 이제 저희가 만졌던 에코 세팅을 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앰비언트 사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친구 하나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좋지 않나.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렇게 드릴게요. 리버브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 일란성이 맞죠. 네. 그냥 심장이 똑같으니까. 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은, Alt 스위치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이펙터를, 리버브 이펙터를 오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같은 이펙터로 설정을 해놓고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날로그 방식의 미니 리버브 멀티 이펙터다. 라는 생각도 좀 네. 드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저희 이 아스트로노머 V2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오늘 많이 통하네요. 많이 통합니다. 네네.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남은 2시간 매튜스 이펙트의 다른 이펙트들을 다뤄볼 거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